자, 그래서 포커스 28. 네. 현재 진행 연구 아닌데 여기가. 포커스 27. 진행형 만드는 법인데요. 자, A에서 하는 건 진행형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뭘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 했죠. 현재 분사 또는 동 명사 만드는 방법. 됐습니까? 현재 분사는 뭐뭐하다, 달리다, running, running이 되면 두 가지 뜻이 되실 수 있다 했죠. running이 가지는 두 가지 뜻은 뭐? 달리는 중인이라 해도 되고요. 달리는 중인. 두 번째 달리는 거. 그 중에 여기서 하는 건 무슨 뜻이 됐을 때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달리는 중인이에요, 달리는 것이에요. 달리는 중인이라고 됐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식 명칭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었고요. 그거에 현재 분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메이크에 ing 붙이면 뭐가 될 거고? 메이킹이 될 거고, 규칙은 소리 안 나는 E로 끝나면 E 빼고 ING. ING죠. 됐습니까? E를 빼고 ABCD 중에서 뭔지 알 수 있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2번, read. 읽다에 ING, 읽는 중인, 읽는 것, 이런 뜻이 되고 싶으면 당연히 뭐가 되면 되겠다? reading. 가장 기본 규칙. 동사에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는 끝에 세 녀석인데, 뭐 써보면 뭐, 모자입니다. 자모자가 아니고 모모자이기 때문에 그냥 ing만 붙였으면 되겠죠. 읽는 중인, 읽는 것. 자, 그 다음에 plan. 동사로서 뜻은 뭐예요? 계획하다죠. 됐습니까? 계획하다에 계획하는 중인, 계획하는 것 하고 싶으면 ing 붙이면 되는데, 마지막 세 글자 자모자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plan에 ing 붙이면 n을 한번 더 쓰고, planning, 계획하는 중인, 계획하는 것. planning, 계획하는 중인, 계획하는 것. 자, 또 세 글자 뭐 해보면 자, 뭐, 잡니까? 오케이, 소리가 모음 소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buy에 ing 붙이면 buying, buying, 사는 것, 사는 중인. 사는 중인, 사는 것. 그래서 그냥 ing. 그래서 read하고 buy하고 같은 규칙이 적용됐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a라고 쓰면 되겠네요. a 규칙, read, reading. 네, buy, buying. 똑같이. 그냥 ing 붙이면 되는 규칙. 자, 그 다음에 come. 오다죠. 오는 중인, 오는 것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coming. 됐습니까? 그래서 e 빼고 ing 하는 녀석은 비규칙이니까 make에 비규칙 적용했으니까 come에 coming 되는 것도 비규칙. 그 다음에 자모자일 때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는 게 c규칙이었죠. plan은 3번의 plan은 c규칙대로 했다. plan, planning.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날다죠. fly. 물론 명사로서의 뜻도 있습니다. 명사로서의 뜻은 fly가 명사로서의 뜻은 명사인 이름씨인데 하다씨 뜻을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하다씨 동사로서는 날다고요. 명사로서 무슨 뜻으로 여러분들 만나본 적 있습니까? 파리란 뜻으로 만나봤죠. 드래곤플라이 하면 또 뭐예요? 드래곤플라이 용파리인가? 용파리? 잠자리죠, 잠자리. 드래곤플라이, 잠자리, 플라이, 파리. 됐습니까? 플라이는 명사로서 파리란 뜻도 있고 날다란 뜻도 있는데, 날다란 뜻일 때 ing를 붙일 자격이 있는 거고요. 나는 중인, 나는 것 되고 싶으면 flying 하면 되겠죠. 오케이, by하고 똑같이 그냥 ing만 붙이면 되는 규칙입니다. fly, flying, 나는 중인, 나는 것. 그 다음 떠나다겠죠. 떠나다, 떠나다, leave. leave의 두 가지 뜻 알아두세요. leave 서울, leave 구미 하면 무엇 무엇을 떠나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다, 무엇 무엇을 두고 가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don't leave your back here 한번 보겠어. don't leave your back here. 그렇죠. 여기다가 가방 두고 가지 말라, 가방 깜빡하고 두고 가지 말란 말이죠. 가방을 떠나지 말세요가 아니고요. 떠나다란 뜻도 있고 두고 가다란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오케이. Leave for는 뭐였더라? Leave for 구미는 뭐였더라? 그렇죠. 구미로 떠나다라 했죠. 오케이. Leave 구미는 구미를 떠나는 거고요. 구미에 있다가 다른 데 가는 건 leave 구미. 다른 데 있다가 구미로 가는 건 leave for 구미라고 했고요. 자, leave에 ing 붙이면 소리 안 나는 이로 끝났으니까 leaving, leaving 하면 되겠죠. 이거하고 똑같은 녀석이 바로 come, coming이었죠. 비규칙이다. 소리 안 나는 이로 끝났을 때 ing, leave, leaving. 떠나는 중인, 떠나는 것, 두고 가는 중인, 두고 가는 것 이런 뜻이겠죠. 다음, 말하다, speak. 말하는 중인, 말하는 것 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speaking. 그래서 그냥 ing만 붙이면 되는 기본 규칙 speak, speaking. 됐습니까? I am good at speaking English. 한번 뭐 뜻이에요? I'm good at speaking English. I'm good at speaking English. 하면 뭔 뜻이에요? 비구댓이 뭐였더라? 뭐뭐를 잘하다니까 I'm good at speaking English는 나는 영어 말하는 것을 잘한다. 여기에 speaking은 말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 뜻이죠. She is speaking English. 이건 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배우는 건 is speaking English가 아니고 지금 배우는 건 is speaking English.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는 말하는 중인 이란 뜻이고 이걸 보고 언제 무슨 형이라고 배우고 있다? 현재 진행형. 있습니까? 예?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풀면서 몰랐어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표현 방법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나요? 네. 그거 언제 배워요? 선생님 좀 황당한데. 네.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일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work. 일하는 중인, 일하는 것 되고 싶으면 working 하면 되고 A 규칙이죠. 기본 규칙 ing만 붙이면 된다. 마지막 세 글자 따져보면 모자자입니다. 자모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stop, 멈추다. 멈추는 중인, 멈추는 것 하고 싶으면 stopping, P 한 번 더 써야 되는데 왜 그러냐? 자, 모, 자 세 글자가 자모자죠. stop, stopping. 멈추는 중인, 멈추는 것. 와, 갑자기 익숙한 거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먹다, 먹는 중인, 먹는 것 되고 싶으면 eating 하면 되겠죠. 그래서 A 규칙 stop이 stopping 되는 것은 C 규칙이죠. 자모자일 때 됐습니까? 그 다음 달리다니까 달리는 중인 달리는 것 되고 싶으면 running 하면 될 거고 N을 한 번 더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세 글자 따져보면 자모자이기 때문에. 자, run은 여러분들 달리다라는 뜻으로 제일 먼저 배우지만 여러분들이랑 저랑 수업할 때 달리다 말고 다른 뜻도 있다라는 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run a hotel, run a shop 뭐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하죠. run a shop. 오케이. 전혀 다른 얘기 하는 거죠. run a shop 무슨 뜻이었더라? run이 달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 하다라는 뜻도 있다 그랬어요. 오케이. 경영하다, 운영하다라는 뜻도 있다 했습니다. 그럼 run a shop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shop이 가게라는 뜻이니까. 가게를 운영하다고. run at a shop은 달린다. 어디에서? 가게에서. 가게에서 막 뛰어다닌다. 그래서 노키즈 존 이런 거 만들고 이러나 봐요. 노키즈 존이 뭔지 몰라? 애들 데리고 못 들어오는 가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운영하다, 경영하다 라는 뜻도 있다 했습니다. run의 뜻을 달리다라만 알고 계시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쨌든 자모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얘는 C 규칙이죠. 다시 한 번 더 stop stopping,
뭐 plan, planning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죽다, 죽는 중인, 죽는 것 하고 싶으면 dying. 그래서 얘는 D 규칙이죠. 뭐로 끝나는 경우? IE로 끝나는 경우. Y, ING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승리하다, 이기다, 우승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승리하는 중인, 승리하는 것 하고 싶으면 winning. N을 한번 더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 모, 자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stop stopping 하고 똑같은 C 규칙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말하다 say, 말하는 중인, 말하는 것 하고 싶으면 saying 하면 되겠고, 기본 규칙 동사 끝에 ing만 붙이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ie 무슨 뜻이라고요? 넥타이랑 동사로서 뭐? 묶다. 묶는 중인, 묶는 것 하고 싶으면 tying. 그래서 die하고 똑같은 뭐로 끝나는 경우? ie로 끝나는 경우 ying 한다. 왜 이렇게 하는가 따져보면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중에서 여기서는 무슨 소리 나고 있어? i 소리 나고 있죠.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중에서 무슨 소리 나고 있어? 똑같이 i 소리 나고 있죠. 똑같은 소리가 나는 y로 바꿔준 다음에 ing. 이게 뭐 좀 더 보기가 좋은가 봐요. ing 붙일 때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 안에 동사를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 0단계 time is blah blah of home. 0단계 하면 뭐예요? 탐은 시를 쓰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럼 write에다가 ing 붙일 때는 소리 안 나는 e로 끝났으니까 탐 is writing a poem 하면 되겠죠. 탐 is writing a poem. e 빼고 ing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oem은 뜻은 시죠. 선생님이 그래서 무슨 뜻을 가진 말을 조사해오라 했습니까? 시인. 그렇죠. 시인이 영어로 뭐든가요? 뭐든가요? 시인이 뭐든가요? 이거 시인 조사해오라고 선생님이 얘기한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도대체 뭘 까먹을 게 있어요? 시인이 그래서 뭐든가요? 윈터다. 시인이 뭐든가요? 아, 그렇죠. 시인은 영어로 poet이다. 뭐 베껴 적는 거 그게 무슨 공부입니까? 자기가 조사해오는 게 공부죠. poem은 시고요. poet은 시인이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시를 배웠으니까 시 말고 다른 단어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소설은 영어로 novel이죠. novel. 그래서 소설가는 뭐겠다? novelist죠. novel, novelist. poem, poet. 그 다음에 희곡이 여러분들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희곡은 연극 대본이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그래서 연극 대본을 보고 뭐라 그런다 영어로? play라고 그러죠. 그냥 play. 예, play. play 놀다 아니야? 예, 놀다란 뜻도 있단 얘기죠. 단문자였죠. 희곡이 뭐가 희곡이라고요? 연극 대본을 플레이를 한다 했, 아, 희곡이라 한다 했습니다. 네. 이것들을 뭐 노벨리스트도 포함할 수 있고 포엇도 포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레이 라이터도 포함할 수 있는 녀석은 작가죠. 영어로. 아. 그래, 작가는 영어로 뭐예요? 그렇죠. 라이터죠. 글 쓰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라이터라고 얘기합니다. I mean writing a poem.
되니까. 자, 그 다음 2번 준비됐죠? He is 뭐뭐뭐 to his parents. 일단 lie의 두 가지 뜻, 동사로서 무슨 뜻하고 무슨 뜻이 있다? 높다랑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lie는 두 가지 뜻 중에서 뭐가 어울리니까? 오케이, 부모님에게 눕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는 0단계 하는 그는 부모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중이야. 그는 부모님들에게 눕고 있는 중이야는 아니겠죠. 그래서 he is lying to his parents. 그래서 D 규칙이죠. 맞습니까? I로 끝났기 때문에. 오케이. 'He's lying on the bed'의 뜻은 당연히 그는 누워 있는 중이다. 어디에? 침대 위에 이 뜻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lie가 또는 lie 또는 lying이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정해지겠죠. 됐습니까? Don't lie to me 하면 뭘까? Don't lie to me.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란 얘기겠죠. 나한테 눕지만은 아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ally is blah blah lemonade. 그래서 우리말 0단계 하면 Sally는 이 말 하고 싶었겠죠.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Sally is drinking lemonade. Drinking은 그냥 ing만 붙여주면 되죠. 기본 규칙, A 규칙. 됐습니까? Sally's drinking lemonade. Lemonade 무슨 씨? 이름 씨인데 왜 아무것도 안 붙어있지? 그쵸, 보통명. 그쵸, 아 그쵸, 물질명사죠. 선생님 잘못 얘기했죠. 물질명사죠. 셀 수 없죠. 누구하고 똑같은 이유로? Water하고 똑같은 이유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말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 Are 우리말로 먼저 질문을 생각하면 셀리는 무엇을 마시고 있는 중이니가 되겠죠? 영어로 셀리가 무엇을 마시고 있는 중이니를 표현하면 그렇죠. What is Sally drinking? 하면 되겠죠. 셀리는 뭐 마시고 있니? What is Sally drinking? She is drinking lemonade. 알고 있었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여기에서 누가 Sally is drinking 됐습니까? 하나 씨가 두 가지 뜻 중에서 ing 붙였을 때 뭐뭐 하는 중인이면 문법적 명칭은 뭐라 했더라? 현재 분사라고 한대요. 됐습니까? 뭐뭐 하는 중, 뭐뭐 하는 것 됐을 때는 문법적 명칭이 뭐라 그랬더라? 동명사. 현재 무시무식이 아니라 동명 뭐뭐 하는 것은 동사가 명사 됐다 하다가 무 하는 것 됐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름이 마음에 든다고 했고 잘 안 쓰잖아요 내 수업 시간에는. 분사라는 말이 붙으면 내가 계속 얘기합니다. 분사라는 말은 분사의 종류는 천천히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금 배우고 있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 분사는 여러분들 이미 만나봤어요. 뭐지? 과거 분사는 여러분 언제 만나봤냐? 동사가 몇 단 변신하는데? 3단 변신하는데 세 번째 녀석의 별명은 뭐고? 입장 바뀐 어떤 씨라 그랬고 걔 정식 명칭이 경칭 명칭이 과거 분사라고요. 됐습니까? 어쨌든 분사라는 말이 붙으면 하다 씨가 어떤 씨 됐단 얘기예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일 때 현재 분사라고 했고요. 뭐뭐 되어진 할 때는 과거 분사라고 했고요. Sally drinking lemonade. OK.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외워야 할 수거는 뭐겠습니까? 무슨 우리말로 무슨 뜻을 가진 말? 무엇 무엇을 기다리다 라는 뜻을 영어로 두 단어로 돼 있죠. 무엇을 기다리다 라는 표현은 뭐다? Wait for. Wait for. 그니까? 오케이.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 뭐뭐에 이롭다? Be good for. 뭐뭐에 행복해하다? Be happy with. 됐습니까? Be happy with. 됐습니까? 자, 여기서 뭐뭐를 기다리다 라는 표현은 wait for고요. 그러면 we are blah blah for the bus에 0단계 해보면 우리는 그 버스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we are waiting for the bus 하면 되겠죠. We are waiting for the bus. wait가 waiting 되는 건 A 규칙 동사 뒤에 ing만 붙이면 된다. We are waiting for the bus. 그래서 the bus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중이니? 우리는 버스 기다리는 중이다가 되겠죠. 너희들은 뭐 기다리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겠다? What are you waiting for? 라고 물어봤죠. What are you waiting for? We are waiting for the bus. 됐습니까? What are you waiting for? We are waiting for the bus.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먼저 조사해오란 게 있죠. Along은 뭔 뜻이든가요? 태빈이 조사해왔을 테니까 무슨 뜻이지? 너한테 왜 그러냐고? 네가 한번 대답해봐. 왜 너한테 그런 것 같아? 어? 그럼 뭐 억울합니까? 너한테만 물어봐서? 그래서 long이 뭔 뜻이던가요? 뭐뭐를 따라서 라 했습니다. 뭐뭐를 따라서 그러면 along the river는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강을 따라서 라는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시겠어? 앞제비 시 전치사겠죠. 무엇 그 강 어디 그 강을 따라서 along은 전치사 앞제비시라고요. 그나저나 alone도 조심해라 했고요. alone은 무슨 뜻이지? 혼자서 란 뜻이고 같은 말은 by oneself 였죠. 예를 들어서 뭐 I went there alone. I went there alone. 이건 뭔 소리예요? 나는 거기에 혼자 갔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원하긴 뭘 원합니까? 난 거기에 혼자 갔었어.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 alone 지우고 대신 뭘 쓸 수 있단 말입니까? By myself라고요. I went there by myself. 나 혼자 거기 갔다. I went there by myself. 자 along 하고 alone 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조심하란 말로 시작했습니다. along은 뭐뭐를 따라서 란 뜻으로써 뭐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생긴 거? 어떻게 생긴 거?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하늘에서 이렇게 지도를 그렸어. 그러면 어떻게 생긴 거? 이런 식으로 생긴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하는 느낌을 주는 전치사라고요.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느낌이 드는 것들이 리버도 있죠. 또 뭐도 있나요? 이런 것도 있겠죠. 그쵸? 또 뭐도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지도로 바라봤을 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듭니까? 어?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있네 지금. 스트리트가 뭔 뜻인데? 도로, 거리, 로드, 길
하늘에서 지도하면 이런 식으로 안 생겼어요? 리버도 그렇고? 어? 어? 어떤 선의 형태로 생긴 것들을 쭉 따라서 이동하는 느낌을 주는 전치사가 along이라고요. 어? 어떤 라인의 형태를 따라서 라인을 벗어나지 않고 그 라인을 따라서 이동하는 느낌을 주는 전치사가 앞제비씨가 뭐라고요? along이라고요. along. 됐습니까? 그 도로를 따라서 along the street, along the road, 강을 따라서 along the river 이렇게 쓰인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아 일단 답은 I am walking along the 아이고야. I'm walking along the river 하면 되겠죠. 나는 걷고 있는 중이다. 어디에서? 강을 따라서. 난 강변 산책 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long the river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ere are you walking? 하면 되겠죠. Where are you walking? 너 어디서 산책 중이니? I'm walking along the river. 나는 그 강을 따라서 산책하고 있는 중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old lady 어쩌고 저쩌고 on the bench. 그래서 누가 다 우리말 영단계 하면 그 나이 드신 할머니라고 하면 되겠죠. 그 할머니께서 어디에 그 할머니가 벤치 위에 앉아 계신 중이다 이 말이죠. 할머니가 앉아 있는 중이다. The old lady is sitting on the bench. Sit은 잠오자니까 T를 한 번 더 쓰고 ing 해야 되겠죠. The old lady is sitting on the bench.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는 외워야 할 수어가 뭡니까? 외워야 할 수어? 7번이요. 예, 7번에 외워야 할 수어는 뭐뭐의 사진을 찍다라는 수어가 보이죠. 뭐뭐의 사진을 찍다라는 표현은 take a picture of 뭐뭐 하면 되겠죠. picture, photo 해도 되겠죠. take a photo of, take a picture of 뭐뭐의 사진을 찍다. take a picture of, take a photo of. 자, 그래서 take a picture of의 뜻을 가르쳐줬으니까 she is blah blah a picture of her family 0단계 하면 그녀는 그녀는 가족 사진을 찍고 있는 중이다 를 영어로 표현하면 she is taking a picture of her family 됐습니까? take 같은 경우에 e로 끝났으니까 e 빼고 ing 하는 규칙이다. She's taking a picture of her family. She's taking a photo of her famil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grandparents are blah blah at the hotel. 0단계 하면 됐습니까?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호텔에 머물고 계신 중이다. 를 완성하면 my grandparents are staying at the hotel. 그러니까 A 규칙 그냥 ing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my grandparents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되겠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누구니까 누가 그 호텔에 머물고 있는 중이니가 되겠죠. 그래서 누가 그 호텔에 머물고 있는 중이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오케이. 뭐가 뭐인 의문문? 주어가 의문사인 경우 단수 취급하고 어순이 바뀌지 단어의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 단어의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는 왜 자꾸 하는 거지? 만약에 이 대답이 듣고 싶었어.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어디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요? Where
Are your parents staying? Are의 위치가 1로 가는 걸 보고 어순이 바뀐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주어가 궁금할 땐 어순이 안 바뀌는 대신에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are가 is로 바뀌는 거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다들 알고 계셨죠? Okay. Who is staying at the hotel? My grandparents are staying at the hotel. 누가 그 호텔에 머물고 있니?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 호텔에 머물고 계신 중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뭔지 알죠? 어디 하는 건지? 네. 됐습니까? 누가? 우리는 무엇을? 바이올린을 다 연주하고 있다. 연주하는 중이다. 이 표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특별해? 안 특별해? 특별해요. 특별합니까? 자, 그럼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We are playing the violin. 바이올린. 그러니까 We are playing the violin. 물론 뭐 축약형 쓰면 당연히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겠습니다. We are playing the violin. 우리는 바이올린 연주 중이야. 우리는 축구하고 있는 중이다. We are playing soccer. 그때는 관사를 안 쓴다고 배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테드는 무엇을 그의 자동차를 안 만길어봤자 그거 그래서 영어로 it 다 운전하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테드는 운전 중이다 테드 is driving his car 됐습니까? 운전하다의 원래 모습은 이렇게 생겼죠. E로 끝났으니까 소리 안 나는 E로 끝났으니까 E 빼고 ING 하는 규칙이죠. Drive의 그나저나 3단 변신은 Drive, Drove, Driven. 여러분들 말로 해서는 안 되죠. 계속해서 확인하고 시험치고 틀리면 고쳐오라 그러고 그렇죠? Drive, Drove, Driven. ing 붙였을 때는 e 빼고 ing Ted is driving his car 됐습니까? driven 자 요렇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focus 28에서는 뭐 배웠습니까? 아이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뜻으로 얘기해주세요 무슨 얘기할 때 쓰는 거 배웠어요. 뭐뭐 하는 중이다. 표현 방법과 뭐뭐 하는 중이었었다. 표현 방법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A 다음 문장을 밑줄 친 동사의 시제 유의해서 진행형으로 바꾸라고 했는데요. 뭐 일단 조사해오라는 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워야 할 수고가 없도 보이죠 그리고 이 뜻을 가진 수고는 여러분들이 다른 형태로도 만나봤습니다 오케이 여기에 이번에 들어있는 우리말 뜻의 수고는 뭐예요? 우리말로 무슨 표현하고 싶을 때? 산책하러 가다 또는 산책하다 이 표현이죠 산책하러 가다 산책하다 라는 표현 외워야 할 수고는 뭐다? Go for a walk죠. Go for a walk. Go for a walk. 이래서는 절대 머리에 안 들어갈 것 같아. Go for a walk. Go for a walk. Go for a walk. 이래갖고 머릿속에 절대로 안 들어갈 것 같아. Go for a walk.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뜻을 가진 얼마 전에 만나본? Take a walk. Take a walk. 산책하다. Take a walk. Go for a walk. 소풍 가다는 뭐였더라? 그 뭐라고요? Gonna picnic. Gonna picnic. 소풍 가다. Go for a walk. 산책 가다. Take a walk. 이런 것들은 얘가 아는 게 아니고요. 얘가 안다고 했는데요. 얘가 하라니까 그냥 떠밀려서 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외우고야 말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공부하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외워야 되고 여러분들 수행평가할 때 다 필요한 것들인데
됐습니까? 그래서 go for a walk라는 수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look for, 여기 수거 4종 세트죠. 됐습니까? 2, 3, 아 여기 2라고 썼구나. 1, 2, 3, 4. 자, 그래서 look at의 뜻은 예. 무엇 무엇을 쳐다보다죠. 나 좀 보세요. Look at me. 됐습니까? 무엇 무엇을 보다. Look for는 무엇 무엇을 찾다죠. 자, 좀 이따가 선생님이 분명히 look for하고 find가 뭐가 다른지도 얘기하겠죠.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그치? 됐습니까? find 뜻이 뭐예요? 찾다죠. 어, 그럼 똑같은 뜻을 가진 말이죠. 그쵸? 그 다음 계속해서 look like는 뭐뭐처럼 보인다. You look like a dog. 너 개상이네. You look like a cat. 너 고양이상이네. You look like a mouse. 너 쥐상이네. 왜? 왜 욕이야? 쥐상인 사람은 돈 잘 벌고 잘 산다는데? 됐습니까? 어떤 것같이 보인다. 됐습니까? 나중에 민철이 여자친구 생기면 연애편지에다가 뭐라고 쓸래? You look like an angel. 이렇게 쓰겠죠. 어, holy shit이야? You look like an angel. 아, 그렇게 안 합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You look like a... 그러면 뭐, you look like a... 뭐 할까? You look like a dwarf. 뭐 이러면 되나? You look like a dwarf. 뭐 이러면 되겠네요. 재민이가 유길라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Look after는 무슨 뜻이에요? 무엇 무엇을 돌보다면, 이제 머릿속에 딸려 나오는 거 있죠? 돌보다 몇 종 세트? 3종 세트. Look after, take care of. 그 다음에 뭐? Care for.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 비교 대상은 누구? Care about. 신경 쓰다고요? Don't care about. 신경 안 쓰다겠지. I don't care about it. 나 그러면 신경 안 쓰는 이맘대로 해. 얘는 신경 쓰다고요. Care for는 돌보다고요. Take care of도 돌보다고요. Look after도 돌보답니다. 이건 그래도 조금씩 익히고 있는 것 같네. 저 한 12번 얘기했는데 그럼 기억나야죠. 12번이요? 됐습니까? 자, 그나저나 look for 찾다, find 찾다인데 똑같은 뜻이죠? 응? 똑같은 뜻이죠? 아니에요.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Look for는 이런 동작이라 했어. Look for는 이런 동작. 어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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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찾겠다? Look for. 어? Find는. 아! 여기 있네! 아! 어? 분명히 다른 뜻이라 했어. 한글로 뜻이 다 찾다라고 해서 똑같은 뜻 아니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째 얘기하는지 알아? 파인드하고 look for는 다르다 했습니다. 분명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조사해보란 거 in front of죠. in front of의 뜻은 뭐고? 자랑 in front of의 뜻은 뭐고? 뭐뭐의 앞에, in front of the building, 그 건물 앞에겠죠. 됐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다? where에 대한 대답 만들고 있죠. 그럼 뭐뭐의 앞에가 in front of고, 그러면 반대말 찾아오라 했으니까 무슨 뜻을 가진 말이야? 뭐뭐 뒤에는 뭐예요? behind고요. 그럼 behind 나온 김에, 그러면
저 뭐뭐의 옆에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뭐뭐 옆에는 뭐였더라? 여러분도 한 3개 정도 배웠는데요? 일단 by 배웠죠? by the window, 창문 옆에, 창가에. 그 다음에 뭐? next to, 그냥 next가 아니고 next to the window, 창문 옆에. 이제 하나 남았네. 그렇죠. beside. 지금 하고 있는 거 전부 다 무슨 시들이야? 전부 다 앞제비시 전치사들이죠. 뭐뭐 앞에, in front of, 뭐뭐 뒤에, behind, 뭐뭐 옆에, by, beside, next to. 뭐뭐에 접촉한 상태로 위에 on, 떠 있는 상태로 위에 over. 뭐뭐에 떨어져 있는 상태로, 분리된 상태로 밑에 under. 뭐뭐 밑에 뭐뭐 안에 i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다 되었네요.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건 동사의 시제에 유의하래요. 시제에 유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먼저 지금 써있는 문장들 0단계 하겠습니다. 지금은 진행형이 아니니까 전부 뭐뭐 하는 중이다 입니까? 뭐뭐 한다 또는 했답니까? 한다 했다죠. 그래서 we listen to music. 누가다? we listen to what? to music이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두니까 무슨 시제야? 현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진행형으로 바꾸라 했는데 현재 진행형 하란 얘기야? 과거 진행형 하란 말이야? 그렇죠. 지금 뜻은 너는 듣는다 음악을 이 말이죠. 너는 음악 듣는다인데 그러면 무슨 뜻으로 바꾸란 말이야? 그렇죠. 너는 음악을 듣는 중이다 이걸로 바꾸란 말이죠. 여기에 you listen to music은 너는 음악을 듣는다인데 진행형으로 바꾸라 했는데 얘가 하다시 두니까 현재 진행형이니까 듣는 중이었다가 아니고 듣는 중이었다 하면 무슨 시제 느낌 들어요? 네? 듣는 중이었다 하면 무슨 과거. 시제? 그냥 과거입니까? 과거 현재 과거 진행형 느낌이죠. 네. 너는 음악 듣는 중이었다 이거는 과거 진행형인데 여기 지금 listen이 현재니까 이거 현재 진행형이고 현재 진행형의 해석은 듣는 중이었다 말고 듣는 중이다 라는 뜻을 가진 말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she goes for a walk, she goes, why, for a walk, when, after lunch. 그녀가 간다. 뭐하러 간대요? 산책하러 간답니다. 네. 언제? 점심 식사 후에.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더즈죠. 그러면 이거 언제 진행형 만들란 말이야? 현재 진행. 그러면 현재 진행형에 0단계 먼저 쓰면 그녀는 점심 식사 후에 산책하기 위하여 가는 중이었다야 가는 중이다야 중이다 이거 쓰란 말이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looked for my cell phone.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I looked 다시 did죠. 그래서 지금 써있는 문장 I looked for my cell phone의 해석은 나는 나의 휴대폰을 찾았었다죠. 그렇죠? 맞습니까? 나는 나의 휴대폰을 셀폰 휴대폰인 건 다 아시죠? 난 내 휴대폰을 찾았었단데 그러면 얘가 하다시 did니까 과거 시제고 그러면 여기에 진행형은 현재 진행형 만들란 말이야? 과거 진행형 만들란 말이야? 그럼 과거 진행형의 뜻을 먼저 쓰면 나는 나의 휴대폰을 나는 나의 휴대폰을 찾고 있는 중이었었다를 만들란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stood in front of the building. 누가다? we stood. where? in front of the building. 오케이. 우리는 여기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did죠. 아, stood가 원형도 있습니까? 스튜드가 뭐죠? 스튜드가 뭐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환장할 노릇이죠. stand, stood, stood 이런 거 처음 봐요? 어? 뭐하러 미리 96개를 익히게 만듭니까? 우리는 서 있다예요. 우리는 서 있었다예요. 우리는 서 있었다. 그 건물 앞에. 이걸 진행형으로 만들면 현재 진행형 만들어야 돼? 과거 진행형 만들어야 돼? 그럼 과거 진행형의 뜻을 먼저 쓰면 우리는 서 있는 중이었다. 그 건물 앞에. 우린 그 건물 앞에 서 있는 중이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Chris bought some meat. 크리스가 뭐 했대요? 샀대요. 뭘 샀대요? 약간의 고기를.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디드면 현재 진행형, 진행형으로 만들 때 현재 진행형 하란 말이야? 과거 진행형 하란 말이야? 그럼 과거 진행형의 뜻을 먼저 쓰면 크리스는 사는 중이었다. 약간의 고기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미리 현재 진행형 할지 과거 진행형 할지 하다시 두나 더즈인지 하나 하다시 두 더즈면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3, 4, 5는 전부 다 여기 디드, 디드, 디드. 그래서 3, 4, 5는 언제 진행형 만들어야 돼? 과거 진행형 만들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음악을 듣고 있다를 현재 진행형 만들면 너는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다가 될 거고 너는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다는 You are listening to music 하면 되겠죠. You are listening to music. 물론 예, 어떻게 해도 아무 상관없다. You are listening to music 해도 아무 상관없겠죠. 언제 무슨 형? 현재 진행형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하다시 더즈니까 그래서 지금 시제는 단순 현재 시제인데 그래서 현재 진행형을 만들면 She is going for a walk after lunch 하란 말이죠. 그래서 해석하면 뭐? 그녀는 가고 있는 중이다. 왜 때문에? 산책 때문에. 언제? 점심 먹고 나서. 그녀는 점심 식사 후에 산책하러 가고 있는 중이었다야, 중이다야. 이다. 중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재밌겠다. 재밌겠다. She's going to go for a walk after lunch. 이건 무슨 뜻이지? 그녀는 산책 가기. 이거 어디세요? 저녁을 배웠는데. 아, 그 잠깐만. 순서를 잠시만요. She's going to go for a walk after lunch. 이건 무슨 뜻이지? 그녀는 가는 중이었었다. 산책하기 위하여 점심 먹고. 싫은 거 안 배웠어요? 배웠습니다. 이걸 보고 뭘 하면서 배웠어요?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Be going to do 이러면서 했을 텐데요. Be going to do는 무슨 시제라고요? 계획된 미래 시제라고요?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건 아니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건 She is going for a walk. 가는 중이다 배우고 있습니다. 계획된 미래 시제 또 배우지 않아요? 예, 당연히 배우고 학교에서도 혹시 배우지 않았나요? 학교에서? 1학기 때 배우나요? 오케이, 1학기 때 배웁니다. 자, 여기는 과거 시제니까 지금은 나는 내 휴대폰을 찾았었다인데 나는 찾고 있는 중이었었다 만들란 말이니까 I was looking for my 하면 되겠죠. I was looking for my cell phone. 나는 내 휴대폰 찾고 있는 중이었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우리말 뜻은 질문에 우리말 뜻은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는 중이었니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 뭐 찾고 있는 중이었었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ere you looking for? What were you looking for? I was looking for my cell phone.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것도 되는지 한번 볼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너는 누구의 휴대폰을 찾고 있는 중이었었니가 되겠죠. 넌 누구 휴대폰 찾고 있는 중이었었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se cell phone were you looking for?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지요. 후스의 뜻이 뭐겠어? 후스의 뜻이 우리말 뜻이 뭐겠어? 누구의? 어? 무슨 격? 소유격. 소유격 뒤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명사가 있어야 된다 했죠. 어? 네. I was looking for my 이런 문장이 있습니까? 아니요. 응? I was looking for my 나는 나의를 찾고 있는 중이었었다. 똑같은 이유로 who's도 소유격이기 때문에 who's cell phone were you looking for? 누구의 휴대폰을 넌 찾고 있는 중이었니? 오케이. 똑같은 얘기 몇 번 해야 기억이 남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id니까 지금은 단순 과거 시제고 과거 진행형 우리는 서 있는 중이었었다. We were standing in front of the building. We were standing in front of the building. 우리는 그 건물 앞에 서 있는 중이었다. 중이었었다. 우리는 그 건물 앞에 서 있는 중이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Chris bought 누가 다 did니까 과거 진행형 Chris was buying some meat. 해석하면 Chris는 사는 중이었었다. 약간의 고기를.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무슨 형이라고 이거? 과거 진행형.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 안에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0단계가 되어 있으니까 접근 방법은 끊어있게 하는 거겠죠. 이 녀석에게 6가지 질문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 뜻이죠. 됐습니까? 영어스럽게 뜻을 다시 썼습니다. 네. 됐습니까? 누가? 피터는? 어떻게? 전화로 다 대화하는 중이었었다. 됐습니까? 가만 보니까 전화로라는 녀석은 통째로 외울만 하죠.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아우, 그 전화로랑 지금 당연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How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How의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어떻게 하고 또 뭐? How are you? 어떤니? 어떤? 어떻게? 어떤도 되고 어떻게도 된다고 또 얘기해요? 아니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How are you? 너는 어떻니? How do you go to school? 됐습니까? 상태가 궁금할 때도 how, 방법이 궁금할 때도 how. 지금은 상태야, 방법이야. 피터의 상태가 어떤 상태랍니까? 오케이, 피터가 말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전화기를 사용해서? 그럼 피터는 대화하는 중이었다. 누가 다 부분이죠? 그러면 Peter was talking on the phone. 습니까? 네. Peter was talking on the phone. 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KT가 두 가지 언어를 공부하고 있대. 언제 무슨형? 현재진행형. 현재진행형이죠. 이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누가? KT는 무엇을? 계열을 다 공부하고 있다.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KT는 공부하는 중이다가 누가 다 부분이죠. KT는 공부하는 중이에요. KT is studying to languages. Languages. KT is studying two languages.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2가 궁금하면 어떻게 물어보면 되는지 생각해오라 했죠? 오케이, 2가 궁금할 때 우리말 질문은? 얼마나 많은 언어를 KT는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 KT는 몇 개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2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묻는 말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How many languages is KT studying?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Language 뜻이 뭐고요? 언어. Book 같아요? Money 같아요? 아니면 뭐? Money 아니에요? Love 같아요? Book이라고? Book 같죠. 북 같다고요. 네, 북 같다고요. 선생님. 네? 정말 죄송한데요. 빨리 갔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게. 오케이. 3번.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누가? 네, 고양이들은. 언제? 그때. 어디서? 날자 밑에서. 다. 자고 있었다. 언제 무슨 형? 과거 진행형이죠. 대답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my cats were sleeping where under the chair when at that time at that time 한 단어로 하면 뭔지 뭐 말하고 딸도록 얘기했죠. 됐습니까? My cats were sleeping under the chair at that time. 됐습니까? My cats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여기에는 are의 과거형인 were가 와야 되겠죠. My cats were sleeping under the chair at that time. 자, 그래서 under the chair가 궁금하다 했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그래서 너의 고양이들은 그때 어디서 자고 있었니가 되겠죠. 그래서 너의 고양이는 그때 어디서 자고 있었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were your cats sleeping at that time? Where were they sleeping? 안만 길어봤자 적용하면 문장이 좀 더 간단하게 보이고요. 걔들은 어디서 자고 있었어 그때? Where were they sleeping at that time? Where were your cats sleeping at that time?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4번 칼질하랍니다. 누가? 그들은 어디에서? 백화점에서 그 백화점에서 다 쇼핑을 하고 있다. 뭐 여기에서 자릅니까? 아니요. 왜 안 자르는지 누가 얘기해 줄래요? 쇼핑은 이동하다시니까. 오케이.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르네요. 나 같으면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쇼핑하다라는 뭐가 존재한다? 하다시 동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자르지 않는다. 알거든 팔아. 어머 추워.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뭘 내가 이제 뭘 물어볼 차례죠. 그렇죠. 뭘 물어볼 차례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죠. 그렇죠. 뭐 물어볼 차례예요. 언제 무슨 형? 진행형. 과거 진행형이죠. 아, 미안합니다. 현재 진행형이네요. 과거 진행형이라면 얘 뜻이 뭐로 바뀌겠다? 하고 있었다. 하고 있었다겠죠.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죠. 오케이, 그래서 they are shopping at the department store 하면 되겠죠.
They are shopping at the department store. Department store가 백화점이에요. 디파트먼트의 뜻은 부서란 뜻입니다. 부서. 부서요? 부서. 인사과. 뭐 총무과 이런 거. 그렇죠. 가르쳐 주니까 갑자기 걔, 갑자기 배가 고파지죠. 난 관심이 없으니까 알 생각 없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거의 똑같죠? 네. 오케이. 그래서 0단계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칼질하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네. 누가? 그녀는 누구를? 그녀의 친구를 다 기다리고 있다. 자, 그래서 분석했으니까 이제 그거 물어볼 차례죠? 네. 그거 물어볼 차례니까 여러분들 준비됐죠? 네. 언제 무슨 형? 현재 진행형. 오케이. 그리고 아까 전에 외우라고 한 수거가 있었죠? 네. 뭐뭐를 기다리다? Wait for. Wait for. 그래서 she is waiting for her friend. 아, friend네요. 맞습니까? She is waiting for her friend. 친구들이 아니군요. 이게 들자로 모여서 그랬어. She is waiting for her friend. Okay. 물론 당연히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She is waiting for her friend 라고 해도 상관없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할 차례라고요? 잘라요. 오케이. 누가? 나는. 누구를? 나의 어머니를. 다. 보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거 물어볼 차례죠? 네. 언제 무슨 형? 과거 진행형. 과거 진행형. 나는 과거에 돕는 중이었다. I was helping my mother. 뭐 물론 my mom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겠고요. 됐습니까? Yes. I was helping my mother. 됐습니까? 자, 그래서 my mother, my mom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바로 쏠 준비 됐죠? 네. 그쵸? 뭐라고 묻겠다? Who were you helping? 의 뜻이 뭐예요? 너는 누구를 돕는 중이었었니? 오케이. 누구를이니까 who 해도 되고 whom 해도 된다 했습니다. 누가 일 때는 who 밖에 안 됩니다. 누구를 일 때는 who나 whom. 누구의는 뭐였더라? Who's. 그의는 뭐였더라? His. 네. 그렇죠. 그의가 his니까 누구의는 whose겠지.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도 준비됐겠죠? Okay, helping my mother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were you doing? 그렇죠. What were you doing? 너 뭐 하는 중이었어? I was helping my mother. 내가 무슨 시 포함된 게 궁금하다고요? 하다. 하다 시 포함됐는데 하다 시가 ing 붙였으니까 하다에다가 또 똑같이 ing 붙였네요. 뭐 하는 중이었어? 엄마 돕는 중이었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포커스 29 설명할 차례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워크북 어디 해야 되는지 이것도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근데 왜 안 해와요? 안 해오는 사람이 아직도 끈질기게 있습니다. 그쵸? 오케이. 자, 진행형의 부정문과 의문문은 무지하게 쉽죠. 네. 그렇죠? 왜 무지하게 쉬우냐? 자, 진행형 자체. 진행형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보자. 그는 달리는 중이다. He is running. 그 공원에서. At the park. In the park. At the park 하면 되겠죠? 자, 지금 배우는 거 이거 보니까 이제 뭐 집어넣어라? not이나 또는 never를 집어넣으란 말이죠. Yeah.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문장 끝에다 뭐 붙여라? 물음표 붙이라는 건데 다시 쳐다봤어. 네. 그렇죠? 여기에 he is running at the park에서 누가다만 읽어주세요. He is running. 누가? 그가 달리는 중이다. 얘 놓고 where에 대한 대답을 뒤에 붙여놓은 거죠?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뭐 넣어라? 난 넣어라. 그러니까 또는 여기에다가 물음표 붙이라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 해라? 그는 행복하다. He's happy. 에다가 not 집어넣고 또는 여기다 물음표 붙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 하란 말이죠. 그래서 He's happy. 에다가 not 집어넣으면 He isn't happ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묻는 문장 만들면 Is he happy 하겠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그는 공원에서 달리는 중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He's not, he isn't running at the park. 그리고 그는 공원에서 달리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he running at the park? 하면 물음표 붙일 수 있는 거죠. 그거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똑같습니다. 여기 우리가 현재 진행형만 배운 게 아니고 언제 진행형도 배웠어? 과거 진행형도 배웠죠. 그러면 네. 그는 과거에 공원에서 달리는 중이었었다면 he was running at the park고 과거에 달리는 중이 아니었으면 he wasn't running at the park. 그는 공원에서 달리는 중이었었니 하고 싶으면 was he running at the park 하면 되는 거 그겁니다. 됐습니까? 그 설명을 무슨 되게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현재 달리고 있는 중이 아니다 라고 하고 싶으면 I am not running. 얘가 주어죠. I랑 어울리는 비동사죠. 그렇죠? not 집어넣으면 I'm not 하면 된다면 I'm no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지금 춤추는 중이 아니다 를 축약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춤추는 중이 아니다. She isn't dancing now. 됐습니까? 물론 뭐 이렇게 축약해도 되고 어떻게 축약해도 됐더라? She's not dancing now. 해도 상관없었죠. She isn't dancing now. She's not dancing now.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축약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At that time의 뜻이 뭐였더라? At that time, 그때 그들은 그때 춤추는 중이 아니었었다란 말이죠. 네. 그들은 춤추는 중이 아니었었다. They weren't dancing at that time. 선생님이 축약형으로 익히는 이유는 축약형으로 익혀놓으면 not이 들어갈 위치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없다 했죠. wasn't니까 was not이고 weren't니까 were not인 거죠.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집어넣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너는 먹는 중이니 해봅시다. 너는 먹는 중이니 Are you eating lunch? 이 말이죠. 너 점심 먹는 중이니 Are you eating lunch? 라고 물어봤는데 먹는 중이면 Yes, I do야. Yes, I am이야. Yes, I am. Yes, I am 이래야 되는 이유, Yes, I do 하면 안 되는 이유는 Yes, I am 뒤에 뭔가가 생략됐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Are you eating lunch? 라고 물어봤는데 Yes, I am eating lunch가 생략됐죠. Yes, I am eating lunch. 만약에 안 먹는 중이면 No, I am not eating lunch. No, I don't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Yes, I am not eating lunch. Are you eating lunch? Yes, I am eating lunch. No, I'm not eating lunch. 됐습니까? 예?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공부하는 중이니 무엇을 영어를 언제 지금 했더니 여기에 생략된 말 쭉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너는 공부하는 중이었었니 영어를 그때 그랬었다 아니었다 됐습니까? 생략된 말 쭉 넣어서 묻고 답하게 하겠습니다. 너는 현재 영어 공부하는 중이니? Studying English now? 했더니 공부하는 중이니까? Yes, I am studying English now. 아니라면? No, I am not studying English now.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re you studying English then? Yes, I was studying English then. No, I wasn't studying English then. 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무 쓸모없는 짓 좀 합시다. 누군가에게는 쓸모있는 짓이고요. 누군가에게는 쓸모없는 짓이죠.
뭔가 틀렸으니까 고치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뭐가 보이냐? 4A에 4번에 보면 뭐가 보입니까? 크로싱이 보이죠. 됐습니까? 크로싱은 당연히 뭐로부터 왔다? 크로스부터 왔겠죠. 크로스의 뜻이 뭔지 모른다면 당연히 찾아보시고요. 내가 해오라는 건 크로스하고 뭐랑 비교할 거냐 하면 across하고 뭐가 다른지. 크로스랑 across. 됐습니까? 오케이, 크로스 찾았는데 1번 뜻 명사 뜻 나와 있는데 아 명사 뜻 보고 아 이 뜻이구나 이러고 자빠져 있으면 되겠어요? 안 돼요. 지금 크로스가 크로싱 됐다는 얘기는 크로스가 무슨 뜻일 때 ing 붙인 거야? 동사 뭐뭐 하다라는 뜻을 찾아야 되겠죠. 크로스가 뭐뭐 하다라는 동사 뜻일 때 뭐인지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아 이거 찾아보고 아 이거 십자가네. 그럼 그 걔는 십자가 중이니? 뭐 이런 얘기. 어, 크로스 찾아보면 제일 먼저 십자가란 뜻으로 나옵니다. 교차로네, 교차로. 어, 다 명사다, 이놈 시키더라. 그 뜻은. 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C에 2번에 보면 Japanese가 보이죠. 네. Japanese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뭔지 조사해오면 되겠죠. 여기서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에 3번에 보면 요 녀석이 보이네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도로티죠. 도로티. 도로시. 도로티. 당연히 여기 왜 대문자겠니? 아하! 고유명사 이름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워터링이 보이는데 이 워터링은 아 물이란 뜻에다 ing 붙인 거죠? 아니요. 아닙니까? 워터가 동사로서 무슨 뜻인지 근데 쉽죠 뭐.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끝났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무슨 시제랑 무슨 시제 우리가 총 몇 가지 시제 배웠죠? 저희요? 시제, 과거 시제. 그렇죠. 총 여러분들이 배운 시제는 세 가지 시제 배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시제 세 가지 배웠다는데요. 네. 어, 뭐 배웠지? 현재. 아 현재 시제를 여기서 배웠어? 아니요. 과거 시제. 그렇죠. 과거 시제 배웠죠. 또. 또. 뭐 배웠어요? 또요? 아, 현재 시제 여기서 배웠어? 현재 진행형 시제. 현재 진행형 시제 배웠죠. 또 뭐 배웠어요? 과거 진행형 시제 배웠죠. 어, 현재 시제는 그럼 왜 안 배워요? 라고 또 물어볼 거야? 어? 현재 시제, 아, 근데 과거 시제도 근데 뭐 나눠서 배웠던 것 같은데? 과거 시제도 뭐 나눠서 배웠던 것 같은데? 어? 네. 응? 기동사랑. was, were. 이렇게 나눠서 배웠죠? 네.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1번일 때랑 2번일 때의 과거.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총 몇 가지 배우는 것 같은데? 세 가지 배운 것 같은데 얘는 왜 안 하지? 어. 이제 할 거라서. 됐습니까? 챕터 7으로 넘어갑니다. 됐습니까? 페이지 넘버 84. 84. 저 이거 궁금한데요. 예. 이거 시제 파트. 예. 실전 문제 1, 2회 나중에 다 동시에 쳐요? 예. 어? 네. 뭐 나눌 거 뭐 있습니까?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자, 챕터 4, 페이지 넘버 84입니다. 근데 그 전에 바로 앞쪽에 여기에 제목이 있는데 보세요. 됐습니까? 우리가 여기를 볼 때는 여기에 선생님이 펼쳐놓고 뭐 하던가요? 여기 펼쳐놓고 뭐 하던가요? 여기 보면서 선생님이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롭게 배울 것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초등부일 땐 조동사란 얘기는 안 들어봤어요. 대신에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양념씨. 그렇죠. 양념씨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나한테 많이 들었던 게, 야, 그래, 양념씨, 그래. 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비동사, 하다씨, 두, 더즈, 디드. 그 다음에 양념씨 있다 그랬는데, 양념씨 뭐가 있어? 라고 그때 물어봤어. 그렇죠. 능력을 얘기하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can. 그렇죠. 그 다음에 미래를 얘기하는 아 그렇죠 should가 미래구나 아.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뭐를 할 것이다가 미래 느낌 아니에요? will 오케이 그래서 미래 양념 will 능력 양념 can 그 다음에 뭐뭐 해야만 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should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니들 둘이 나한테 아까 전에 뭐라고 물어봤죠?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걸 영어로 하면 뭐지? May I go to the bathroom? 여기서 bathroom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restroom이라고 하면 되네. May I go to the restroom이라고 물어봤잖아. 그럼 may는 두 가지 뜻이 있긴 한데 어쨌든 may는 허락의 양념시죠. 그렇죠? 뭐뭐 해도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잖아. 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Yes, you may. 너희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허락해줬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must도 있고요. 이런 것들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롭게 배울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 했는데 포커스 36에 옆에 봤죠? 그렇죠? 이미 아는 거야? 새로운 거야? 이미 다 아는 거죠. 됐습니까? 뭐? will하고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하다. 됐습니까? B가 올 수도 있고요. 두의 형태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ill의 뜻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be going의 뜻은 뭐뭐 할 예정이다.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은 둘 다 무슨 시제 표현할 때 쓰는 건데 미래 시제 표현할 때 쓰는 건데 약간의 느낌이 다르다라 그랬어. 됐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중등부니까 됐습니까? 중등부니까 뭐도 배울 예정이냐 초등부 때는 will이 그냥 미래라고만 내가 가르쳤는데요 사실 will은 미래만 표현할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어? 자 will의 종류를 몇 가지 정도 배울 거냐 여기서 몇 가지까지 가르쳐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will의 종류 최소한 이제 중등부니까 세 가지 will을 알아야만 되는 거야 그 중에 첫 번째 will은 알아요 첫 번째 will 이미 배웠잖아 뭐? 무슨 뜻이라고?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미래 표현할 때도 쓰고요 will you help me? 하면 뭔 뜻일까? 그때는 미래입니까? 요청입니까? 예측입니까? 요청이네요 요청에 will도 있다는 거 배울 거고요 it will rain tomorrow 잇 윌 레인 투모로우 비가 내릴 것이다 됐습니까? 예상 오케이 예측 그렇지 예상 예상하는 윌도 있단 말이야 일기예보 예 그렇지 됐습니까? 청룡이는 그래도 자기가 뭐가 단점이 있고 뭐를 그거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참 아니면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올 때랑 무슨 시가 올 때랑 뭔가 완전 달라진다는 얘기 한 적 있습니다. 그 얘기도 여기서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포커스 37에서는 뭐 제목 will의 부정문과 의문문이라니까 I will do it 하면 나는 그것을 할 것이다겠죠? 근데 거기다 not을 집어넣으면 I will not do it이 되겠죠? 나 그거 안 할 것이다. not 집어넣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도와줄 것이니 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Help me 어.
됐습니까? Will you help me? 하면 마침표예요? 물음표예요? 물음표. 그렇죠. You will help me가 아니고. 그렇죠. You will help me였던 녀석을 얘를 일로 보내니까 뭐 하고 싶어지더라? 오케이. 물음표 하고 싶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will이나 뭐 미래에 대한 얘기는 요쯤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주로 미래죠. 미래만 있는 건 아니라겠어 내가. will은 주로 미래 표현할 때 쓰이지만 그거 말고 요청이라든지 예상 이런 거 할 때도 쓰는 will이 있고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자, will을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 있냐 없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중학생들은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쵸, 마음의 준비는 돼 있지. 뭐 준비하면 되는 거야, 재빈아? 어, 들으니까 아, 내가 이건 알고 있는데 이건 몰랐네 이런 것도 있지, 그치? 내가 방금 그 얘기 했습니까? 자, 그 다음 포커스 38에선 좀 얘기가 바뀌어요. 종류가 바뀌었죠. 양념의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캔이죠, 캔. 에잉? 캔은 할 수 있다죠. 자, 캔도 종류가 많습니다. 사실은 캔의 1번 뜻, 2번 뜻, 3번 뜻까지 여러분도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 1번 뜻은 배웠죠? 네. I can swim. 수영할 수 있다. 그래서 캔의 첫 번째 뜻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무슨 뜻?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이죠. 뭐뭐 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때 캔을 보고 능력이라고 합니다. 능력. 그러면 can you help me는 무슨 뜻이죠? 너 나 도와줄 수 있니? 능력이에요? 요청이에요? 요청. 요청이죠. 캔이 알고 봤더니 뭐도 있더라? 요청에 캔도 있더라. 대표적인 표현은 Can you help me가 있다. 어? 요청에 모두 했던 것 같은데? Can you help me랑 똑같은 뜻 방금 전에 한 것 같은데? 그렇죠.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아, 둘이 똑같은 뜻이네. 둘 다 요청이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채빈이하고 자민이가 나한테 뭐라고 했었더라? May I go to the restroom 이라고 했죠.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May I go to the restroom 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죠? Can I go to the restroom 하고 똑같죠. 그때 can은 능력이야 요청이야 허락이야? 허락이죠. Can I go to the restroom? 제가 화장실 가도 될까요? 아니요.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못 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캔의 종류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냐? 자, 캔이랑 뭐랑 같이 배운대요? Be able to랑 같이 배운대요. Be able to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옵니다. Be able to do, be able to swim, be able to be 이런 식으로 쓰여요. Be 동사도 쓰이고 오고 싶으면 am, is, are 말고 be able to be의 형태로 온다라는 게 사용 방법이고요. 얘 뜻은 무슨 뜻이다?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I am able to swim. I can swim. 자, can의 종류가 세 가지인데 그 중에 능력을 표현할 때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요청이라든지 허락일 때는 be able to로 못 바꿔 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울 거래요? can't 배울 거래요. can't 하거나 cannot. I can't swim. I cannot swim. 난 수영할 수 없다. 부정문이죠. 너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여기서 배울 거래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지금 조동사 1번 조동사 focus 두 개 나눠서 배우고요. will 하고 be going to 배운대요. 그 다음에 can 하고 be able to 배운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동사는 누구다? May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May I go to the bathroom은 허락이죠? 무슨 뜻이길래 뭐뭐 해도 된다. 묻는 말일 때는 뭐뭐 해도 될까요겠죠.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더라? 그렇죠. 뭐뭐일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뭐뭐일 수도 있다. 이때 보고 뭐라고 하냐? 이때를 보고는 추측의 may라고 합니다. It may rain tomorrow. 뭔 뜻이야? It may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
내릴 수도 있다. 추측 또는 가능성이라 합니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어. 내일 비가 내릴 수도 있어. 내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It may rain tomorrow. 됐습니까? 그래서 may는 may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뭐를 꼭 알아야 되냐. 이 may가 허락의 may인지 추측의 may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하겠다. It may not rain tomorrow 할 거래요. 이런 거 배울 거래요. It may not rain tomorrow는 무슨 뜻일까? 그렇죠. 내일 비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죠. 네. No, you may not go to the restroom. 그때는 추측이 아니죠. 하면 안 된다죠. 그땐 추측이 아니죠. 허락을 하지 않는 거죠. 어? 내가 여러분들 may I go to the restroom 이라고 얘기했는데 no you may not 하면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가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may를 배울 때는 이게 도대체 허락인지 추측인지 어떻게 알았지? 됐습니까?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화장실 가도 될까요? 라고 묻는 말이 뭐라고요? May I go to the restroom? 이게 의문문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포커스 42에는 세 녀석을 같이 배우네요. 뭐랑 뭐랑 배운대요? Should, must, have to. 다들 반갑죠? 그렇죠? 자, should를 보고는 조금 어려운 말 잠깐 쓰면 should는 일단 뜻부터 할까요? 좀 쉬운 should의 뜻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must의 뜻은 1번 뜻 2번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 1번 뜻만 만나봤으니까 무슨 뜻? 뭐뭐 해야만 한다. 좀 이따 must 배우면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으로 만나기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have to 뒤에 뭐가 왔을 때 have to 뒤에 동사의 원형이 왔을 때 무슨 뜻이다?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아 보이죠? 자, 그래서 조금 선생님이 어려운 말도 할 거라 그랬는데 should를 보고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인데 얘를 보고는 당위라고 합니다. 당위. 당위. 뭐 음식 이름인가? must를 보고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보고는 의무라고 합니다. 이건 알 말이죠. 의무. 의무. 자, 당위는 뭐냐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해야지. 이런 거. 자, 그래서 빨간 불에 길을 건너서는 안 되는 건 의무입니까? 당위입니까? 당위. 의무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건 의무입니까? 당위입니까? 의무. 당위죠. 뭐가 의무고 뭐가 당위인지 좀 구분이 됩니까? 아직 잘 안 되죠? 네, 어려워요.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됩니까? 네. 그러면 하나 더. 헤이,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학교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 인사해야죠. 네. 당위입니까? 의무입니까? 당위예요. 그렇죠. 당위죠. 당연히 해야 돼. 그렇죠? 이거 너무 쉬웠어. 맞죠? 네. 그렇죠? 오케이. 11시에 여러분들이 PC방 가서 게임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의무입니까? 당위입니까? 당위. 의무죠. 그렇죠? 그렇죠? 길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위입니까? 의무입니까? 돼요. 의무죠. 오. 그냥 버린 사람. 아, 머리 아파. 어, 버리다가 경찰 아저씨 보면 경찰 아저씨한테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다가 걸리면 맞아. 벌금 내겠죠? 네. 그렇죠? 벌금 낼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맞죠? 빨간 불에 길 건너다가 경찰 아저씨한테 걸리면 30만 원. 벌금 내겠죠? 네.
그렇죠. 벌금 냅니다. 빨간불에 길 건너다가 경찰 아저씨한테 잡히면. 맞아. 나 봤어. 그렇죠.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말로 타이르겠지만 나 같은 사람이 걸리면 벌금 내세요. 하겠죠. 얼마예요? 뭐가 당이고 잠깐만. 뭐가 당이고 뭐가 의문인지 알겠습니까?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법으로 하라고 한 것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의무. 의무가 도덕인가? 도덕 같은 당위가 도덕이죠.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효도 안 했어. 벌금 300만 원이죠? 아니요. 아닙니까? 망가 샤프십. 알겠습니까? 이번에 비행기 착륙하는데 문 열어가지고 막 그렇죠. 문 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입니까 의무입니까? 의무. 의무죠. 그 아저씨 10억 원 정도 벌금 낼 수도 있대죠. 진짜요? 됐습니까? 길 빨간불에 길 건너다가 내는 벌금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걸려본 적이 없어서.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포커스 43에서는 여태까지 얘기한 적 없는 조금 뭐 여기에서 조금 복잡할 수 있는 얘기를 포커스 43에서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롭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과정 했고요. 자, 챕터 7, 챕터 미리보기입니다. 자, 먼저 조동사의 의미가 뭔지 여기다가 얘기할 거래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동사의 특징은 무엇인지도 여기서 얘기할 거래요. 그러면 여기에 밑에 있는 까만색 글씨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뭐랑 뭐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조동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동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렇습니까? 조동사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will이 무슨 뜻이다, should가 무슨 뜻이다, may가 무슨 뜻이다, can이 무슨 뜻이다 라면서 했는데 근데 일부분만 했어. 여러분들은 can은 뭐로만 알고 있어? 할 수 있다라만 알고 있죠. will을 뭐로만 알고 있어? 할 것이다 로만 알고 있죠. may의 뜻은 뭐 이 뜻도 있고 저 뜻도 있고 이런 거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 알고 있으면 의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네. 됐습니까? 그러면 특징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 몇 가지 얘기해볼까? 양념치 뒤에는 시의 원형이 와야 된다고 얘기한 적 있죠? 그게 바로 조동사의 특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얘기가 뭐더라? 그 어떤 남자가 있는데 현재 행복하다라는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 그러죠? He is happy. He is happy라 하죠. 과거에 행복했으면 뭐라고 하죠? He was happy. 이게 챕터, 시제파 챕터에서 한 거죠? 네. 근데 그는 행복해질 것이다 하고 싶으면 He will be happy. 얘 도대체 왜 나와야 되는 거지? 내가 분명히 양념씨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내내 얘기했습니까? 원형이다, 원형. happy가 He will happy 하면 안 되는 이유 누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는 행복해질 것이다가 왜 he will happy 하면 왜 안 됩니까? 하다가 아니니까 happy의 뜻이 뭐야? 행복하답니까? 아니요. happy 뜻이 뭔데? 그럼 여기에 무슨 뜻? 양념씨 왔으니까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 행복하니 아니고 행복하다란 뜻이 원형으로 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현재 행복하면 He is happy고 과거에 행복했으면 He was happy인데 그가 미래에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은 He will be happy. 이게 특징입니다.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특징 하나 더 얘기해볼까? 오케이. 그는 행복해지지 않을 것이다. He will not be happy. 그걸 이제 뭐라고 설명할 거냐면 조동사의 부정문은 조동사 뒤에 not을 넣으면 된다라는 말로 어렵게 설명해놨어요.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된단 말입니다. He will be not happy 하면 안 된다고요. He will not be happy 해야 된다고요. I can swim 에다 not 집어넣으면 I can swim not이야. I cannot swim이야. I cannot swim이죠. 네. B가 왜 들어가나? swim은 하다신데. 됐습니까? 네. 그치, 재빈아? 그렇니? 오케이. 그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여러분들 초딩 때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이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죠? 아, 근데 얘기한 적이 있다. 누구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역국을 끓인다 치자. 엄마 생신이야 내일. 네. 그렇죠. 미역국 끓이는데 양념을 좀 해야 되겠죠. 간장. 보통은 이제 뭐 간장으로 양념하죠. 그렇죠. 간장으로 양념도 하고 설탕으로도 양념하죠. 간장으로도 양념하고 설탕으로도 양념하죠. 그렇죠. 할 리가 없죠. 그렇죠. 몰라요. 한번 그래봤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한 적 있냐? 양념 씨는 몇 번 써야 된다. 한 번. 소금도 넣고 설탕도 넣으면 그 맛이 이상할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 야, 단짠이야 단짠. 만약에 이런 얘기 하고 싶다 치자. 이런 얘기 하고 싶다 치자. 나는 사용할 수 있다. 너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자, 이거 딱 쓰는 순간 선생님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런 설명하고 싶어서 하는갑다 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으면 그게 액티브한 학습이죠. 자기주도적인 학습이죠. 그렇죠? 채빈이는 꿈나라에서 하고 있고요. 오케이. 자, 이거부터 해볼까? 그렇죠. I 아이고야. I can swim. 이거는 아 미안. 넌 너라고 했는데 왜 I야 이 녀석아? 유라 했는데. 됐습니까? 얘는 You will swim. 아닌가? Will be. 그렇죠. 아 맞다. 하다시다. 이거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죠. 네. 얘는 미래를 표현하고 있죠. 네. 근데 여기 써놓은 거 이거 한번 보세요. 넌 수영할 수 있을 것이다. You can swim. 오, 좋은 대답이야. You can swim. 이렇게 하면 내가 분명히 양념은 몇 번 쓰라고요? 한 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네. 응? 아, 그렇게는 안 쓰고요. 아, 이 얘기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한다고요. 아. You will be able to swim. 이렇게 한다고요. You will can swim. You can will swim.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채빈아, 너 뭐 아직 정신 못 차리지? 어? 자, 이 표현 언제의 뭐를 표현하는 거야? 미래의 능력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됐습니까? 뭐 이제 뭐 내가 뭐 수영 강습을 등록했어. 수영 강습 등록하면 이제 강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겠어? 그렇죠. 언제의 능력을 표현하고 싶어서? 미래의 능력을 표현하고 미래는 will이고 능력은 can이니까 you will can swim 하면 되겠다 하면 절대로 이런 표현은 존재할 수가 없는데 왜 안 되죠? 양념을 몇 번 써서? 오케이.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이상한 맛이 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여러분들 can 할 때 옆에 예 써 있는 거 만나본 적 있죠? 네. Be able to. 됐습니까? 그래서 미래 능력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거기 써 있을 거야. 됐습니까? 자, 진짜 써 있는지 볼까? 자, 그래서 조동사는 동사에 뭘 뿌려주는 말이다? 양념을 뿌려줘서 가다 go, go. 그렇죠? 갔었다 갔었다 went 얘는 뭐랑 뭐랑 합치진 거지? 뭐랑 그러니까 하는 거 기억 안 나요? 나요? 왜 이렇게 많아요? 아, 왜 이렇게 많아요? 아, 원동사 진짜 말하는 거였어요? 원동사, 부정, 조동사, 응은 조동사, 둘 다 부정사 적어주는 얘밖에 없는데 됐습니까? 그 중에 이 속에 숨어있는 디드는 예죠. 조동사 됐습니까? 네.
도와주는 말로 동사 앞에 쓰여서 미래하면 여러분들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Will 이랑 하나 더 떠오르면 좋겠죠. Should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죄송할 건 없고요. 왜 죄송해 합니까? 바보들아. 똥개들아. 가족 가만히 있어라 똥개야. 어, 슬슬 또 왔어 왔어. 닫고 새로 열어달래. 야 사자다. 이 어떻게 귀엽냐? 커엽지? 사였다. 재미없다. 민철이에요. 네, 몰라요. 아무 차이 없어요. 야, 민철 그래서 will이랑 같이 떠오를 만한 거 뭐예요? be going to.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됐습니까? 얘는 조동사지만 얘는 조동사는 아니지만 조동사처럼 쓰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럼 지금 뭐예요? 가능이라고 써놨는데 가능이라기보다는 능력이라 합시다. Can. 그렇죠? Can. 그럼 Can이랑 하나 더 옆에 오늘 만난 거기 같은데? Be able. Be able to. Be able to. Able의 뜻은 능력이 있는 이라는 어떤 시입니다. 김종국 is very able. 됐습니까? 능력자라며 걔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다르게 생각하시면 다르게 생각하시고요. 추측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It may rain tomorrow. May rain tomorrow. 비가 올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저 화장실 가고 싶은데 허락받고 싶어요. May I go to the restroom? 그럼 may는 추측인지 허락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1번이냐 2번이냐 뭐뭐 할지도 모른단지 뭐뭐 해도 된단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의무하면 must죠. 그 다음에 의무는 아니지만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야 should고요. must하고 같은 뜻이 have to 또는 has to. have to, has to. have to를 써서 표현해야 될 때도 있고 has to를 써서 표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조동사는 인칭과 수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이게 뭔 소리지? 인칭과 수에 따라서 오케이. 형태가 변하지 이게 뭔 소리지? 인칭과 수에 따라서 조동사의 형태가 안 바뀐대. 이 설명은 왜 써놓은 걸까? 인칭과 수에 따라서 시랑, 형태가 안 바뀐다? 시랑 아이랑 구분 안 한다고 했지. 오. 오케이. 뭔 설명하는지 딱 감이 오죠? 됐습니까? 나는 수용한다? I see. 오케이. 그녀는 수영한다? She swims. 오케이. 난 수영할 수 있다? I can swim. 그녀는 수영할 수 있다? She can swim. 인칭과 수에 따라서 형태가 안 바뀐다고요. 제발 이딴 짓 좀 하지 마시고요. 이딴 짓 좀 하지 마시라고요. 됐습니까? 내가 방금 여기에 의미, 여기에 왜 인칭과 수에 따라서 조동사의 형태가 안 바뀐다고 왜 써놨는지 방금 설명해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온다는 것도 같이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냐? 그 남자가 현재 행복하면 She is happy. He is happy인데 미래에 행복해질 거라면 he He will be happy. 얘 무슨 동사? 비동사. 왜 비동사라고 불러? 원래 모습이 비라서. 원형이 비라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동사와 함께 부정문이나 의무문을 만들기도 하며 여기다 not 집어넣으래요. He will not be happy. 얘를 묻는 말로 바꿔달래요. Will he be happy? Will he be happ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개의 조동사는 연이었을 수 없다. 이거 내가 설명했죠 방금 전에? 네. 그렇죠. 어떤 식으로 설명했지 재빈아? We can 어쩌고 저쩌고. 아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왜 완성이 안 되니? 너는 왜? can이라 아까 will. 어 그렇죠. You will can swim 이란 표현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는 수영을 할 수 있게 될 거다 하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그런 말은 아예 하면 안 되는 건가? You will be 아니야. 아니야. Be able to swim. You will be able to swim. 너는 수영은 미래 시제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은 You will be able to swim. 너는 미래 시제의 능력을 미래와 능력을 동시에 얘기하고 싶다. You will be able to swim.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조동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뭐 할 것이다. Will 할 수 있다. Can 뭐뭐 해도 된다. 또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 May 해야만 한다. 당연한 거 아니야. Should 뭐뭐 해야만 한다. 안 하면 너 감옥에 갇히거나 또는 벌금을 낼지도 몰라. Must. 얘는 당연한 거 아니야. 해야지. 얘는 안 하면 너 벌금 낼걸. Must. 그래서 얘를 보고 당연한 거 아니야를 보고 당위라고 했었고요. 얘를 보고는 의무. 군대 가는 건 의무야. 당연한 거야. 의무. 됐습니까? 그건 must라고요. 됐습니까? 예. 저 뭐냐 군대 안 가면 벌금 내요? 예, 여자들은 군대 안 가도 되죠. 벌금을 내야 돼요? 벌금 내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끌려가지 아니요? 왔음 군대 안 가려고 하면 끌려가요? 감옥에 가겠죠. 와 진짜요? 근데 가기 전에 성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응? 가능하냐? 야 군대가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데인지 알아? 그냥 가서 놀다 오면 돼. 거기에 또 계급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자 이제 will이 다양한 뜻이 있다라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will이 무슨 뜻도 있지만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제 추측이란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미래였습니다. 됐습니까?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일 때 미래 추측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려고 한다. 자 이거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어? 나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할 거야. 이런 게 바로 뭐다? 의지다. 그렇습니까? 이런 걸 보고 의지라고 합니다. 의지. 그 다음에 뭐뭐 해줄래요? 나 좀 도와줄래요? 너 나 좀 도와줄래요? Will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Yes, I will. No, I won't. Will you help me? 했는데 No, I won't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겠다. I'm sorry, but 이렇게 얘기하겠지. I'm busy. Will you help me? No, I won't. 아니, 안 도와줄 건데. 미안하지만 나 좀 바빠. 그렇습니까? Sorry, no, I won't. 자, 윌이 총 몇 가지 종류를 여러분들 배울 예정이다? 세 개. 구체적인 예문을 보는 게 좋을 건데 여기에 CF는 그 광고 찍는 게 CF죠? 뭐라고요? 비교 학습이라 했어. 비교. 비교는 왜 하죠? 우리가 어떤 때 비교를 합니까? 애들이 어떤 상황에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걸 합니까? 다른 거. 우리 이제 그 얼룩말이랑 그렇죠. 뭐가 있고 뭐가 있을 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을 때 우리가 비교라는 걸 하죠. 비슷하지만 다른 거란 말을 조금 좀 배운 사람처럼 양복 딱 입고 얘기하면 공통점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 때 아 얘들은 이런 공통점도 있지만 이런 차이점도 있어 할 때 우리가 comparison 이라는 방법을 쓰죠. comparison이 뭐겠어? 비교.
자, 그래서 be going to는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똑같은 얘기고요. 그러면 공통점 will하고 be going to는 무슨 뜻일 때? 할 것이다. 또는 뭐뭐 하려고 하다 라는 뜻일 때 공통점은 둘 다 무슨 시제다? 현재. 둘 다 미래 시제다. 미래. 이게 공통점이야. 네. 네. I will go there. 난 거기 갈 것이다.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 됐습니까? I'm going to go to 제주도 this summer vacation. 네, 이번 여름방학 때 제주도에 갈 계획이다. 계획이다. 전부 다 시간의 화살표 위에 드디어 여기죠. 미래.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통점이야. 다 미래를 얘기한다는 거. 됐습니까? 그럼 차이점은 얘는 좀 더 뭐 되어 있는 느낌이다? 계획? 계획되어 있는 느낌이다. be going to는. 됐습니까? 계획되어 있거나 또는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 be going to는 뭐나 어떤 계획이나 또는 future fact. future fact를 얘기할 때 future fact는 어떤 표현이 future fact냐? 니네 내년에 몇 살이야? 15살. 그게 future fact라고요. 와, 미래 사실이라고요. 계획하는 건 난 내년에 15살이 되어야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죠? 네, 나는 그렇죠? 계획을 막 세워놓고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어? 아, 그럴 수도 있습니까? 아, 15살 되는 거 계획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계획, 너처럼 열심히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은 내년에 15살이 안 되는 거네? 야, 그럼 답을 그럴 수도 그치? 있어요. 이상하게?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면서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내년에 여러분들이 15살이 되는 건 계획입니까? 아니요. 그런 게 future fact라고요. 어? 그런 게 future fact라고요. 내년이 2025년이 되는 거죠? 아니요. 그럼 내년 몇 년도인데? 2024년. 2024년이죠. 그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국 뭐야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년에 2024년이 되려고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요. 그런 게 future fact라고요. 어? 그런 게 future fact라고요. 그런 거 future fact를 be going to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네. 어? 뭐가 future fact인지 잘 모르죠. 내가 사람이라는 거. 그거는 present fact 아니야? 현재 사실 아니야? 지금은 사람이 아닌가 봐요. 어? 그게 어떻게 미래 사실이냐? 현재 사실이지. 아, 미래 사실이요? future fact. 내가 내년에 니들이 15살 되는 거 내년에 2024년이 되는 거 이런 게 퓨처 팩트라고요. 아 진짜 국어가 안 되니까 환장하겠네 진짜. 아니야. 어? 조금 있다가 7시 좀 넘으면 수업 마치는 거 계획입니까? 아니야. 퓨처 팩트. 그게 퓨처 팩트라고요. 네. 근데 못 맞춰주겠어. 아 왜? 니들 하는 거 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너는 있잖아 현재에 좀 충실하고 네. 너 아까 전에 앉아가지고 자빠져갖고 있을 때 내가 너보고 숙제하라고 했어 안 했어? 맞아요. 했어 안 했어 그래서? 맞아요. 안 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냐 미치겠다. 자 그녀는 프랑스에 갈 거래요. 맞습니까? 네. 그녀는 갈 거다. She will go. She will go. Where? To France. To France. 자 이거는 왜 will로 표현했을까요? 갈 예정. 그래서 뭐다? 미래 추측이라고 이런 게. 근데 추측도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추측이 종류가 있어. 일기예보도 내일 비가 올 예정입니다. 비가 올 확률이 몇 퍼센트다. 안 그래요? 어? 내일 비가 올 확률이 60%입니다. 뭐 이런 거. 응? 내일 비가 올 확률이 100%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추측도 종류가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 그거에 한 예로 내가 퍼센테이지를 얘기하고 있어. 자, 위를 썼을 때는 어느 정도 느낌이냐. 자,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말하는 사람의 느낌인데요.
그거를 수치화 해보면 얘는 한 몇 퍼센트 정도 추측하는 거다? 한 70% 정도. 아, 아무래도 거의 그럴 것 같아. 내일 비가 올 확률이 40%다. 그럼 우산 챙길래요? 안 챙길래요? 챙겨요. 안 챙길래요. 안 챙기겠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일기 예보를 잘 안 보고 사는구나. 아니요? 내일 비가 올 확률이 70%다. 우산 챙길래요? 안 챙길래요? 챙겨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녀는 프랑스에 갈 거라고 지금 말하는 사람의 추측인데 네. 거의 그럴 것 같아. 이런 느낌일 때 뭘 쓴다? will을 쓴다. 자, 내가 will이 종류가 있다 그랬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고 왜 그랬냐? She is going to go to France 할 수? 없다고요. 음? She is going to go to France는 무슨 뜻이길래? She is going to go to France는 무슨 뜻이길래? 그래, 계획이라고요, 그건. 그녀는 프랑스로 갈 계획이라고요. 계획의 미래하고 추측의 미래는 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뭔 짓을 해놨는지 지금 좀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미래는 미래인데 모여 있는 느낌의 미래도 있고 계획되어 있는 느낌의 미래도 있고 어? 내년에 여러분들이 15살이 되는 것처럼 그냥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미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 거의 뭐 거의 그럴 것 같아 라는 느낌의 추측의 미래도 있다고 미래의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고 계획 미래, 추측의 미래 또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퓨처 팩트 여러분들이 내년에 15살이 되고 내년이 2024년이 되는 미래 이런 미래 종류를 다르게 구분해놨고 그때 쓸 수 있는 게 어떨 때는 will을 쓰고 어떨 때는 be going to를 쓴다고요 어떨 때는 will과 be going to를 다 써도 상관없고 어떨 때는 will밖에 안 되고 어떨 때는 be going to밖에 안 된다고요 한글이 안 되니까 힘들군요 말이 너무 그 말을 때려쳤어 자 그 다음에 I will show 내가 뭐 할 거랍니까 What 내 My picture To him 나는 보여줄 거야 내 사진을 그에게 자 이거 의지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글 긴 글에서 떼왔기 때문에 정확한 느낌을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렇다 치자 이거 말고 이거는 별로 적절치 않고요. 이거보다 좀 더 좋은 느낌은 의지라고 확실한 느낌이 드는 건 I will finish my homework. 무슨 뜻이야? 난 드디어 끝낼 것이다. 난 내 숙제를 끝낼 것이다. 라고 누가 말하는 거? 내가. 채빈이가 얘기하는 이런 느낌. 됐습니까? 오케이. 채빈 맨날 숙제 안 왔다고 맨날 혼났어. 네. 그쵸?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이렇게 살다가 안 되겠다. 어? 네. 아, 이렇게 살다가 망하겠다. 네. 뭐, 무슨, 뭐, 하여튼, 뭐, 뭐야, 취직 시험은 뭘 치더라도 영어 시험은 친다는데, 수학 시험은 안 쳐도 영어 시험은 친다는데, 아, 이러다가 뭐, 어디, 뭐, 명함이나 내밀겠나? 네. 어? 그쵸? 네. 아, 안 되겠어. 더 혼나지 말고, 네. 어? 뭐 하고 말 테다? 숙제를 다 끝내고 말테다 하고 뭐 하는 느낌 주먹을 불끈 쥐는 느낌의 미래가 뭐라 의지라고요 그렇습니까 뭐뭐 하고 말테다 라는 미래는 뭐로만 표현 가능하다 will로만 표현 가능하지 be going to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까 뭐뭐 할 테야 그렇습니까 해낼 거야 어, 뭐, 과거에 할 것이다야, 현재 할 것이다야, 미래 할 것이다야. 그 미래가 종류가 세 가지는 알아야 된다고. 그거보다 더 많은데, 일단 중학생 정도의 머리가 됐으면, 중학교 정도의 우리말 습득 능력이 있으면 영어로도 이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 응?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 라고 추측하는 미래도 있고요. 어? 하고 말테다 라는 의지가 있어야지 이러하는 미래도 있고요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15살이 되고 내년에 2024년이 되는 거 이런 미래도 있다고요. 종류가 다르다고요. 어떨 때는 위를 쓰고 어떨 때는 비고잉 투를 쓰고 어떨 때는 위를 써도 되고 비고잉 투를 써도 되고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will you be please 야 이거는 귀찮으니까 빼겠습니다. 빼고 읽어볼까요? Will you be quiet? Will you be quiet? 됐습니까? Will you be quiet?라고 청룡이한테 얘기하겠죠? 네. 그쵸? 오늘은 참 집중력이 좋은데요. Will you be quiet? 뭔 소리야? 조용히 좀 해줄래? 라고 상대방에게 뭐 하고 있어? 부탁. 부탁. 그걸 요청이라 하죠. 요청. 됐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무슨 시제에 조용히 해주겠어요? 현재. 미래 시제에 조용히 해주겠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요청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요청에 will이 있다. 됐습니까? 자, 뭐 남은 것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